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빙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패치, 이제 업데이트 사전 안내가 떴습니다. 목요일도 패치를 안 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금요일도 뭐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금요일 날 당연히 해야죠. 자, 5월 26일 업데이트, 어떤 것들이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마지막 업데이트고요. 자, 그동안 또 잠궈놨던 실시간 결투장을 다시 한번 오픈을 합니다. 자, 오픈 베타 1차 기간으로 해서 다시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루디랑 크리스 서버 전부 다 만날 수 있게, 서버 구분 없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이런 거는 이례적입니다. 네, 그리고 랭킹도 서버 구분이 없어요. 오, 이제 크리스와 루디 비슷하게 가야죠. 이제는 같이 가야지. 자, 일부 지원 스킬 여러 가지 또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원용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한 명, 한 명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네요. 그리고 낮은 등급은 벤이 없이 이런 것도 밑에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브론즈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동 스킬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버부터는 이제 지원 영웅, 이제 지원 스킬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골드부터는 이제 벤이 픽벤, 이런 것들 하면서 다시 또 기존과 같이 일단 실시간 결투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약간은 티어별로 나눈 이유는 일단 초반에는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시간 결투장이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마치 롤로 따지면 일반 게임하고 이제 랭 게임하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상도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던 보상 드디어 추가가 됩니다. 영혼의 정수와 고급 영혼의 정수 수급 이제 여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해야죠.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티어별로 이렇게 주는데, 1차 오픈 베타 기간, 일단은 보상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요게 기간이 뭐, 일주일일지, 2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크리스탈 이상을 한번 만약에 달성을 했다. 그 이후에는, 등급이 하락을 해도, 네, 크리스탈 보상이 지급된다는 점, 요것도 또 괜찮겠네요.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달리겠네. 자, 그리고 콘텐츠 요일별로 전투대 편성, 플레이어 스킬, 그룹, 확장, 요런 것들, 저번에 개발자 노트에서 나왔던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공성전 이제 요일별로, 덱을 짤수 있게끔, 이제 안 바꿔도 되게끔, 요런 식으로 편의를 돕는 것 같고요. 뭐 상대에 요렇게 델룬즈까지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보스전도 이제 각각의 보스전이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세분화해서, 덱을 미리 짜줄 수 있게끔, 요렇게 바꾼 것 같아요.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쉬움도 뭐 스페셜 던전 이렇게 또뭐 요일 던전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스킬 확장, 이제 원래 5번까지였는데 이제 하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 원래 10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를 근데 사야 돼요, 루비로. 확장하려면 일단 루비로 사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살 사람은 이렇게 사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초월된 영웅은 뭐 경고 노출되고, 그다음에 30 레벨이 아니어도 진화와 합성이 가능해진다. 진화도? 리얼? 자, 이런 식으로, 네, 27 레벨은 1레벨은 합성, 1레벨 1레벨 합성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합성할 때좀 많이 편해질 것 같고. 대신에 뭐, 쫄작에서 뭐, 루비는 수급이 안 되겠죠, 저렇게 하면. 자, 그리고 영혼 강화, 네, 할때 이제 좀 많이 불편했는데, 15개까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5개까지 이렇게 눌리면은, 한 마리는 거의 뭐, 무조건 강화 다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장비도, 이렇게 식으로, 강화할 때 15개, 이렇게 바뀝니다. 전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 등록할 경우 이제 정렬의 높은 순서로 일괄 등록,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할수 있겠죠. 요것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끔 전용 장비까지 편하네요. 이렇게 편의성 도와주고.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 요게 바로 또 패치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페셜 영웅, 모든 스페셜 영웅의 획득 확률이 상향이 되고요. 5에서 6성 영웅도 상향이 됩니다. 요거는 진작에 써야 돼요. 지금 뭐 맞죠?
그리고 그룹별로 이게 확률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세나, 다크나이트, 사왕, 구사왕. 요거는 이제 잘 안 나오게끔 하고, 이제 혁명단, 나이트크로, 펜타곤, 숨은 광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나오게끔, 요 두 개를 이제 획득 확률을 나누는 약간 요렇게 식으로 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영웅 뭐, 루법 있잖아요. 루법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환하면은 여러 가지 뭐 특정 이벤트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뭐 10번 루법을 했을 때 뭐 누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자를 준다, 보상 상자를 준다, 이렇게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벤트라고 하지만 요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루법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조합도 이게 원래 하나 눌리고 하나 눌리고 하나 눌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눌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자, 그리고 육성 일반 영웅을 가지고, 네, 지금 세나, 사왕, 구사왕, 혁명단을 지금 조합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영웅 구성별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영웅의 개수로 할지, 개수와 구성 다 차별화로 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육성 영웅으로 스페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월별로 하는 거면은 지금 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무한의 탑. 아, 무한의 탑 초기화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무탑 초기화가 되고 70층으로 변경이 되네요. 네, 기존에 160층에서. 일단 밑에는 좀 쓸데없는 층도 솔직히 좀 많았거든요. 일부 업적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자, 그 가장 중요한 무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루에 5번. 보너스로 입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 입장 같은 경우는 또 5번만 가능. 총 10번밖에 기회가 없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무탑들이 좋았는데요. 자, 뭐, 그래도 할 수는 있겠죠. 일단은 총 10번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70층까지 있고, 보상도 달라지고, 여기 나오는 영웅들까지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거든요. 패치하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방 같은 경우에는 터치만 해도 이제 골드를 얻을 수 있게끔 층 이제 깬 층에 비례해서 골드를 이렇게 주겠죠. 공공시에 초기화로 해가지고 한 번만 딱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편하게 됐네요. 이렇게 진작에 했어야지. 자, 그리고 이제 소탕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뭐 요일 던전 같은 경우에 한번 깼는데 계속 깨고 맞죠. 이렇게 상당히 귀찮은 부분이었는데 이걸 소탕 한 번으로 눌리면은 바로 보상을 얻을 수 있게끔 요렇게 또 네 되네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핫타임 진행할 때 핫타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많은데 요런 식으로 핫타임 요렇게 해서 모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효과 해서 이제 핫타임으로 나오고 각 영지별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좌측 상단에 요런 식으로 핫타임이라고 또 한번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코스튬. 아, 부부 코스튬 나오네. 자, 부부 아쿠아마리네 양면성. 귀엽네요. 상당히 귀엽네. 자, 그리고 뜬금없이 발리스타를 줍니다. 발리스타 개 뜬금없네요. 자, 석공인 것 같은데 발리스타 코스튬. 그 다음에 바네사 코스튬. 자,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이 끝나고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됩니다. 20시즌 크리스는 10시즌이 시작되는데, 이야, 보상이 멜키르예요. 와, 보상이 다크나이츠 멜키르. 일단은 뭐 다른 것들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멜키르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자, 멜키르 간지나네요. 이거 꼭 얻어야겠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외에 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개편이 있었겠지,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지 않겠네요. 일단은 좀 패치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일단은 길드전 금지용은 일단 없고, 일단 무탑이 굉장히 좀 큰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성을 돕는 그런 패치, 그리고 조합도 조금씩 더 좋아질 것 같고, 영웅 획득 확률까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실결까지 이제 약간 조금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결까지 이제 다시 한번 오픈을 하고 굉장히 좀 큰 패치를 많이 해서 일단은 아침 오전 11시까지로 9시간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버가 열리는 대로 제가 뭐 할 수 있는 컨텐츠들 뭐 실결이라든지 무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또 리뷰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멈췄는데. 예, 여러분들 그래요. 내일 봬요. 우리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 게이 딱. 네.